너무 쇼맨십 아니야? 일주일 안 했어, 일주일. 공부는 좀 돼? 떨어지면 또 봐도 돼? 그 생각부터 한 것부터 글렀어. 무조건 붙는다는 생각으로 봐야지. 안녕하세요. 술의 맛의 진심인 술맛탐구가 술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저의 취업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이분은 저의 남편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술미 남편입니다. 지금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 실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필기 합격증을 받았는데 이제 6일 후에 실기시험을 보게 됐어요. 실기시험에서 점수가 많이 차지되는 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데 이 술들이 리스트에 있는 술들입니다. 여기까지 팥주고요. 약주, 소주. 한 번씩 맛을 보면서 맛을 좀 외우고 블라인드 테스트도 할 거거든요. 눈 가리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진행을 남편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박수. 나 필기 합격해서 어때?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실기 시험 비용이 거기다가 이 수유들 사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기에 떨어지면 다시 시험 못 봐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해야 합니다. 아이 정말 못 보게 하겠어. 오늘 준비한 술들은 설명을 간략하게만 하고 그냥 넘어갈 거고요. 얘네들은 다음 영상들에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술의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도수가 낮은 술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탁주 먼저 시음하고 약청주 그리고 소주 이 순서대로 시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 마시고 나면 취하는 거 아니야? 지금 살짝 걱정돼요. 지금 새벽 1시에요. 일단 얼른 해봅시다. 얘네를 살짝만 옆으로 이렇게 해놔야 할까요? 탁주는 다섯 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종이 단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종을 준비했는데 요렇게 두 개는 살균 탁주, 요렇게 두 개는 생탁주. 차이가 뭐냐면 여보 알죠? 더 장시간 보관에 용이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균을 살균을 해서 유통하고 있는 게 살균 탁주. 오. 살균을 안 하고 생균이 살아있는 그런 생 막걸리는 이 탁주 두 가지. 역시. 사실 우리 술미가 살균 탁주를 싫어해요. 저는 반대로 살균 탁주도 괜찮은 게 있을 거다.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마시는 게 있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맛만 본다고 했는데 너무 가득 다른 거 아니야? 이거 또 마실 거잖아. 탄산이 바로 소리가 나네. 탄산 음료 딸 때 같이 소리가 났어. 살균된 거는 이제 발효가 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잘 발생이 안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따로 주입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먹어본 막걸리는 요 두 종. 제가 설거지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같은 잔에. 같은 잔으로. 어느 거 먼저 해볼래? 백년? 그래요. 향은 살짝 법주, 제사상에 올라간 법주 같은 냄새 나고 상당히 달고 탄생감이 없어. 이거 막 괜찮은데? 여보가 좋아하는 맛 같은데? 맛이 없지 않은데 이 중에서 원래 얘였... 근데 얘 입안에 여기에 연잎이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내가 근데 연잎을 안 먹어서 무슨 말인지 맛인지 모르는데 근데 깔끔하다. 근데 상당히 괜찮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살균 탁주에 대한 편견을 깨기에는 괜찮은 맛인 것 같아. 근데 약간 외우기 힘든 맛이야. 나는 마시면 바로 알 것 같아. 살짝 아침 햇살 같은 느낌도 조금 나고. 그럼 이렇게 순서대로 먹어볼까요? 그냥? 근데 맛은 다르긴 달라. 얘가 향이 안 나. 얘가 강해서 그런 거 아니야? 백년이 강해서? 아니야. 아니야. 얘가 향이 안 나. 엄청 약하게 나, 향이. 얘는 살짝 요구르트 같은 맛이 나. 근데 얘는 요구르트, 근데 맛은 얘가 더 진해. 얘가 더 가벼워. 밍밍한 물, 물탄 맛. 맞아. 야쿠르트에 바닐라 같은 맞아. 향료 넣은 것 같아. 이거 이 두 개는 구분이 굉장히 쉬울 것 같아. 그럼 국순당으로 넘어갈까요? 그럼 이까지 하나만 하고. 저희가 지금 서두르는 이유가 카메라 배터리 시간이 50분인가? 배터리가 아니라 메모리. 메모리가 52분 남았었어. 메모리가. 얘도 향이 진하진 않아. 일단 얘는 향은 일반적인 막걸리인데 연한 막걸리 향이야. 달달한데 탄산감이 미세하게 느껴져. 많이는 아니야. 상대적으로 얘네 입에 탄산이 많은 느낌이네. 그치. 근데 원래 탄산 탁주를 생각했을 때는 얘가 탄산이 많은 느낌은 아니었어.
살짝 사이다 느낌? 사이다보다는 그 나중에 자막으로 대신 달아줘. 내가 알려줄게. 일단 탄산감으로는 구분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얘랑 얘랑은 무조건 구분이 되고 얘랑 얘랑도 무조건 구분이 돼. 사실 이 세 개만 봤을 때는 블라인딩 테스트했을 때 절대 틀릴 수가 없어. 그러게. 문제는 이제 느린말이지. 느린말 한번 나 느린말 처음 마셔보고. 나는 느린말 많이 마셔봤어. 이 중에 제일 많이 마셔봤어. 나는 처음 마셔보고. 정말 이상한 게, 원래 생각대로라면 생 막걸리가 향이 훨씬 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얘가 제일 향이 진하고, 일단 얘가 도수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으로 진한 게 얘야. 오히려 느린 마을이랑 생, 이 나루생은 향이 별로 안 나. 이것도 구분이 쉬워. 얘도 탄산이 있거든? 탄산감이? 그지? 근데 얘보다 약해. 그리고 얘는 얘만의 맛의 그 맞아. 향이 있어. 사실 되게 쉬울 것 같아. 뭐냐면 얘는 강한 탄산, 약한 탄산, 얘네 둘만 구분하면 돼. 여보 먼저 한번 해보자. 나 안 돼, 안 쓰고 그냥 눈 감고 해볼게. 왜? 써야 돼. 아, 자, 특별히 이 블라인딩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 술미가 준비한 안대입니다. 자, 맞춰보세요. 네. 자, 손에 지워줄게요. 이거 안 마셔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뭐? 국순당. 국순당. 맞아? 나중에 알려줄게요. 아 진짜 안 보여. 이거 안 마셔봐도 알 것 같아. 뭐? 느린 맛. 잠깐만. 느린 맛. 일단은 말 안 해줄게요. 나루생. 안 마셔보자. 아닌데? 좀 전에? 방금 다시 줘봐. 이상하다. 요거 혹시 같은 거 줄 수도 있어? 아니. 어? 이거 백년. 나루생 뭐 느낌이야? 안대를 벗어보세요. 딩동댕동. 다 맞췄어? 다 맞췄어. 내 팁을 한번 듣고 해봐. 향이 제일 진한 거는 백년이야. 국순당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은 느린색, 그 다음이 나루생이야. 그러면 딱 이거야. 딱 향이 나잖아? 그러면 무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향이 안 나. 그러면 이제 마셔봐. 탄산이 느껴져? 그럼 느린마을이야. 이해했어? 딱 냄새가 안 나는데 마셔봤는데 탄산이 없어. 그럼 나루생이야. 내가 볼 때 이거 뭐 다 마실 수 있어. 내 팁을 듣고 한번 해봐. 여러분 제가 오늘 되게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안돼 꼈다가 빼면 눈화장 번질 수도 있어. 그럼 그냥 눈 감고 해봐. 그래? 괜찮아. 근데 양심적으로 감아야 돼. 되게 쉬워. 내가 말했던 거 한번 읊어봐. 냄새 맡고 탄산 유무로 확인해라. 그렇지. 이걸로 할게. 일단 말해봐. 냄새가 나는 거. 백년? 탄산이 느껴져 안 느껴져? 별로 안 느껴져. 백년 같아. 맞아. 자. 냄새 맡아봐. 냄새 나 안 나? 별로 안 나는 거지. 맞아봐. 탄산이 느껴져 안 느껴져? 국순당. 향이 많이 느껴져. 느린맛. 다 끝났어. 그래서 한 명만 나루생 좋아해요. 되게 쉬워. 나루생이 제일 물에 바닐라 탄 느낌. 내가 말한 것만 기억하면 내가 볼 때는 적어도 탁 주는 문제가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오케이. 자, 약주를 준비했고요. 아, 여기서 한 가지. 얘네를 약청주라고 불리는데 지금 일단 얘네는 셋 다 약주예요. 약주와 청주의 차이를 아십니까? 청주는 살균 된 거고 약주는 살균 안 된 거? 땡. 모르겠어. 알려주십시오, 수미님. 원래 막걸리를 만들고 나서 위에 맑게 뜬 걸 모두 청주라고 통칭했어요. 조선시대를 지나서 일제강점기 때 주세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약주와 청주를 나눠요. 주세법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만든 누룩이 들어간 1%였나요? 이상이 되면 약주. 약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다 약주라고 부르게 됐고 나머지는 청주. 주세법상의 문제라는 거네. 아마 술미가 전에 다뤘던 컨텐츠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기억을 못해가지고 아까 했던 거야. 근데 여보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사실 우리가 마시는 대부분의 청주는 살균된 청주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얘네 두 개는 살균된 거고 얘는 생이에요. 그래서 얘만 냉장고에서 나와가지고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아까 탁주도 그랬지만 살균된 거는 의미가 크지 않을 것 같아. 블라인딩 테스트 할 때. 왜냐면 아까 난 당장 살균된 거에 대한 어떤 느낌은 예전에 술미가 생막걸리는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다르다. 근데 적어도 오늘 블라인딩 테스트 할 때는 오히려 백년 저게 괜찮은 느낌이었어. 내가 따줄게. 여기서 코르크 막이야. 조심.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평상시 위스키를 평상시 좀 즐기는 편이라서 향이 좀 많이 민감해요.
구분이 되게 쉬울 것 같아 사실. 근데 얘네는 사실 특징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서 구분하기 편한 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탁주보다? 약청주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탁주 그리고 소주가 어렵다고 하더라고. 눈을 가리고 하진 않잖아요 시험장에서. 아, 눈 안 가리고 하지. 그래서 사실 그러면 색깔로 바로 나와. 얘가 제일 진하다. 색깔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너무 쉬운 색깔의 차이입니다. 아, 제일 누렇고 아니요. 노랗고? 노랗고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색깔을 구분할 때 정확하게 생각했어. 얘는 가이스, 연가이스. 얘는 연 노란색. 얘는 아예 색깔이 투명에 가까운 색.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단 향 한번 맞춰보죠. 얘는 송순 농축액이 들어갔어. 이게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얘 향이 아까 나루색 막걸리, 막걸리에서 나는 맛이 이 향으로 나요. 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솔 그 느낌이 전혀 없는데? 어? 이것도 향으로 100% 구분된다. 이거는 그 우리가 옛날에 먹던 디저트랑 비슷한 향이 나. 이게 디저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머, 얘 아무 냄새가 왜 안 나? 어? 코딱지 좀 하고. 마비됐나 봐. 아니야, 너무 차이 나. 코를 풀고 와야 돼. 코 가까이 와봐. 내가 푼 음악 봐라. 어? 나 안 돼, 줘봐. 이번에는 잔을 만지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코를 갖다 대. 나 맛도 안 보고, 나 지금 맛도 안 봐봤어요. 맞춰볼게. 이거 중간 거 이름 까먹었어. 담 약주. 어, 이거 한산 소곡주. 어, 이게 한산 소곡주. 틀렸다. 내가 아까 틀렸다. 한산 소곡주. 방금 거는 아, 이거는 소유송주. 딩동댕동. 얘 단향이 많이 나. 내가 냄새를 구분을 못한 게 아니라 이름을 착각했어. 여보, 냄새 많이 맡으면 코 마비되거든. 맛술을 좀 마비 하나도 안 됐어. 왜? 이건 향이 더 좋은 술이야. 마셔보면 뭔 말인지 알 거야. 이건 향을 즐기는 술이야. 솔 느낌 있다. 화한 맛이 조금 있어. 이게 아무래도 송순 농축액이 들어가가지고. 왜? 엄청 치어? 산미가 많이 나. 걱정인 게 뭐냐면 얘네는 살균 탁주라서 아 살균 약주라서 맛의 변화가 없어 유통 과정에. 얘는 살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 온도가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배송이 됐는데 열어보니까 얼음팩이 다 녹아 있고 얘는 완전 식어서 왔더라고요. 근데 얘가 하루 이틀 정도 미지근한 상태에서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냉장고에 급하게 넣긴 했는데 좀 산미가 생길 수도 있거든 사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거는 산미가 아니야.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떫은 맛? 떫은 맛과 되게 진한 향이 나. 근데 이 향 때문에 구분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 오, 이건 진짜 마시기 싫은 냄새. 이거는 약재 맛이 나. 근데 얘 별명이 안진뱅이술이야. 도수가 높아. 18도로 얘네 중에 제일 높은데 달짝지근해서. 근데 얘는 알코올이 제일 안 느껴져. 그래서 안진뱅이 술인가 보다. 18도라 제일 높아. 얘는 13도, 12도인데 그 일반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보다도 훨씬 안 느껴져. 처음처럼이 17도인가? 그렇지? 달고 난 맛있어. 달아서 뭔가 진하게 농축 물엿 그 쌀엿 같은. 난 얘가 별로인 게 맛이 아니라 향이야. 너무 진한 향으로 약재 향이 나다 보니까 한약이 오는 느낌이야. 얘는 들어가는 게 야국, 메주콩, 생강, 홍고추. 여기서 질문. 야국이 뭐게요? 야국? 야생 국화. 그거 여보가 줄인 거지? 아니야, 진짜 국화래. 야생 국화래. 아니, 야생 국화를 여보가 줄인 거지? 블렌딩 테스트 해봐, 내가 줄게. 이건 구분 못하면 합격할 수가 없어. 나? 그 정도 미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드세요. 일단은 향으로만 한번 구분해봐. 나는 근데 맛을 봐야 확실할 것 같아. 근데 향으로만 한번 구분해봐. 난 맛을 봐야. 자. 여보, 향 맞는 자세가 잘못했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맡아야 돼. 폐까지 들이마신다는 생각으로. 방금 먹은 거 달달한 거? 한산 소곡주 맞아요? 자, 비교를 해봐. 끝까지 들이마셔. 뭐야? 잠깐만, 나 향으로 모르겠어. 잠깐만. 후 뱉고 그 다음에 끝까지 들이마셔. 어? 근데 왜 솔향이 느껴지는 거 같지? 자, 끝까지 들이마셔. 어, 얘가 아까 그 나루색 향인데? 그럼 얘가 솔향 그건가? 맞아. 이제 맛으로 해볼게. 나 맛이 정확해.
뭐야? 탕골 좀. 이번엔 들고 마셔봐. 어차피는 장통테니까. 아, 눈물 날 것 같아. 나 지금 눈 감고 눈물 날 것 같아. 아, 그럼 내가 주기가 너무 힘들었어. 웃으면서 마시면 폐에 걸린다. 솔성주. 엄청 절대 틀릴 수가 없어. 아. 이거 틀리면 바보야. 틀리면 억지네. 이 소믈리에라는 호칭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같이 마시니까 구분 쉬울 것 같은데 막상 나오면 긴장돼서 헷갈리지 않을까? 긴장된다 이걸 못 마셔요. 이건 소믈리에 하면 차라리 내가 할게. 그럼 빨리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알겠어. 소주는 이렇게 세 가지. 안동소주, 문배술, 고사리 아니고 고소리. 고소리. 고소리가 뭔지 알아요? 오소리? 우리나라 옛날에 그러니까 증류식 술 같은 경우에 소주꼬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내렸거든요. 그 소주가 뭐야? 그 여기 영상에 띄워줄게요. 그 소주꼬리에 제주도 방언이 고소리야. 그래서 고소리술. 우리나라 증류식 술 같은 경우에 고려시대 때부터 몽골에서 일본을 침략하러 갈 때 우리나라의 이제 병참 기지로 삼은 곳이 개성, 안동, 제주도. 그래서 안동 소주가 유명한데 그래서 그 안동이 그 안동, 그리고 제주도. 얘는 개성은 아니고? 얘는 평양. 김포인데? 북한 거기에 계셨던 분이 이제 김포에서 하시는 거야? 그냥 지금 이제 이렇게 남한으로 이제 남한이로 뭐라 해야 돼? 아무튼 우리 한국으로 원래는 그 옛날에는 하나였잖아 남한과 북한이. 근데 이분을 대단한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주세법 얘기했잖아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 붓는 거야. 그래서 술을 못 만들게. 근데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양조장하기 힘들어서 다 양조장이 폐업되고 힘들고 했을 때 어마무시한 세금을 내면서 그 평양 쪽에서 술을 계속 양동 크게 하셨던 대단한 분이죠. 개성은 그럼 그 개성이 개성공단의 그 개성인가? 자세한 이야기는 리뷰 때 다룰 거예요. 일단 빨리 마셔봅시다. 누가 빨리 담아. 내가 먼저. 무승부 합시다. 근데 나는 이런 코르크로 되는 게 참 마음에 들어. 어떤 술이든. 약간 와인 같은 느낌.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때 기분이 좋아. 나는 불편하던데. 이게 사람 취향이지. 나는 얘네가 셋 다 중류식 소주지만 살짝 궁금하고 기대되는 게 내가 그동안 못 마셔본 장르야. 일단 안동 소주는 도수 낮은 버전으로 마셔봤는데 얘는 그냥 쌀과 발효제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소주는 많이 마셔봤고 얘네가 좀 특이한데 수수로 만든 술은 내가 한번 마셔보긴 했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수수로 만들었고 그것처럼 그 담 기억나요? 담 소주 그거 기억나요? 담? 담 담이 맞아? 담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니요 담은 여기 약초가 담이지. 담은 없었어 내가 썸네일 만들 때. 정말입니까? 딴딴딴딴딴. 어쨌든 그렇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 그러니까 쌀이랑 조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쌀로만 만들지 않았다. 얘가 솔송주랑 냄새가 비슷해. 얘는 좀 더 맑은 냄새가 나. 얘도 소승주랑 비슷한데 맑은 냄새가 나. 희한하네. 얘는 확실해. 얘는 구린내가 나. 표현이 좀 저렴할 수 있는데 구린내가 납니다. 아, 나 근데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일단 안동소주는 얘네 둘로는 향으로 구분하기 힘들어. 나는 약간 짠내. 나 근데 안동소주 마실 때 살짝 짠만 느꼈거든요. 근데. 맛을 한번 봐야겠어. 소주는 제가 취미보다 좀 더 일가견이 있습니다. 문배술이 제일 좋아. 아니 근데 사실 되게 비슷해서 향으로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 얘는 구린내나. 사실 얘가 나오면 제일 편해. 블렌딩 했어요. 나는 근데 얘랑 얘가 향이 좀 헷갈립니까? 그거는 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헷갈릴 수가 없는 향이에요. 다른데 내 코가 전혀 마비되고 있어. 그래서 냄새 맡아. 맛을 맡아요. 깔끔하다. 되게 깔끔하고 좋아하는 맛이야. 살짝 이과두주랑 비슷해. 근데 이과두주보다 훨씬 약해. 이과두주가 한 40도 할 거야. 얘 45도. 그럼 비슷하다. 근데 얘가 깔끔해서 좀 더 약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포도 향이 살짝 나고. 얘는 확실히 약해. 향은 얘가 훨씬 진한 포도 향이 나고 얘는 입안에서 머금는 향이 나. 그러니까 얘는 향이 코로 찔러 오르는 향이 나. 그리고 얘는 그냥 입안에 구린내가 나.
구린내라니. 얘도 근데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무형 문화재야. 근데 확실한 거는 결은 있는 둘이 비슷해. 되게 깔끔한 맹맹한 맛이 나 둘 다. 하지만 얘는 확 올라오는 구린 향이 나고. 마셔보면 뭔 말인지 알아. 마셔봐. 요거 아까 55분에 클릭했고 41분이야. 그러면 시간 얼마 남은 거야? 얼마 안 남았어. 10분 남았어. 마셔봐. 요거 맛 봤어요? 아 봤지? 본데? 아 야 틀렸나. 코까지 찌르지. 정말 괜찮은 맛이에요. 서유 씨, 이거는 내가 마셔봤던 한국 소주 중에서 제일 괜찮았어. 와, 20몇 도랑 차원이 다르네. 난 이거 정말 괜찮은 술이에요. 냄새는 짠내라는데 먹었을 때 단내랑 확 올라오면서 포도향 같은 거 나지. 그러면서 그게 코까지 찔러오지. 생각보다 맛있다. 온뱃을. 괜찮아. 맹맹하지. 확 다르지. 아니 맛있어. 얘 딱 쏘는 맛이 있는데 너 도수 차인지 맛의 차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푹 해서 말을 못할 정도로 콜록하는 느낌이 그 정도는 아닌데 향이 은은하게 은은하게 달달달달 하면서 구린내가 확 나지? 못 마실 맛이야. 나는 이게 어떠한 문화적 가치 때문에 무형 문화재인지 맛 때문인지. 근데 여보 이게 안주랑 또 페어링하면 어떨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구린내라 하기보다는 살짝 지푸라기 향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 소 외양간에 있는 그게 구린내야.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죄송한 거지만 그냥 개인적인 표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별로 기피하고 싶은 술? 이 둘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 둘이 꼽자면 얘가 훨씬 괜찮아. 일단 이게 좀 짜게 느껴지네. 나한테 있어서 소주가 짠 건가? 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얘는 너무 많이 마셔보면 혹 할 것 같아서 나 맞춰볼게. 내가 먼저. 하나 주세요. 이거는 향으로 못 맞출 것 같아. 일단 확실한 거 고소리는 아니야. 안동 소주. 얘는 확 개성이 있어가지고. 아씨 고소리. 뭐 남은 거 하나는 문배수. 여보 내가 해볼게. 눈 감고 향부터. 근데 이거 뭐 근데 내가 들어도 되는 거 같아. 그러네. 맞냐. 나 바보였네. 아 자꾸 왜 그래. 냄새 맡아봐. 난 맛을 볼게. 잠깐만. 문배술. 오케이. 맞아요? 얘가 문배술 같기도 하고. 마셔봐. 얘가 문배술 같아. 마셔봐. 얘 고소리술? 마셔봐. 뭐야? 고소리술? 나 근데 점점 혀가 쪼여오고. 아 참 마지막 한 잔이야. 딱 마셔보자마자 이제 이거는? 얘가 제일 맛있어. 아. 안동소.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코가 살짝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여보 이것저것 계속 많이 마시다 보니까 시험이 오늘인데 감기에 걸리고 제일 자신 있는 건 약주? 한번 맞춰볼게요. 이거 향기만 맡고 명인 안동소주. 오. 문배술. 띵동댕동. 오. 살짝 꼬릿한 느낌이 고소리술. 얘는 사실 색깔만 봐도 색깔로 구분해봐요. 한산소독주, 담골드 솔송주. 그러면 일단 막걸리가 내가 제일 어려워했던 건데 색깔로 봤을 때 얘가 백년 미스티 같은데 탁주가 이렇게 네 개가 나오면 구분하기 쉬운데 여보 바로 앞에 있는 거 마셔서 뭔지 맞춰봐. 나 색깔 안 보여줘볼게요. 국순당쌀 딩동댕동. 우리말 뭐예요? 백년 미스티 쓴맛이 나요. 다시 봐. 지금 내가 혼란을 줬는데도 미리 합격 소감 말해봐. 안돼! 너무 행복한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서울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탈락 소감도 한번 말해봐. 여보 수업 조정 리스트는 똑같을 테니까 같은 거 반복해서 마시고 더 안 사도 돼. 수업료 12만 원 한 번 더 준비됐어요? 괜찮아.